쏘는 누구의 것? 자, 여길 이렇게 하면 비춰왔어. 박치기 왕박치 캣! 우리 세계 트리케라! 펄펄 날아! 갑자기 무슨 소리지? 힘센 꼬마! 됐다! 성공이야! 해냈다고! 방금 그 끔찍한 소리 뭐예요? 이 탐지기가 타이니 소울을 감지했다는 걸 알리는 노래란다! 타이니 소울을 감지한다고요? 그래! 타이니 소의 몸에서 한 특수한 파동이 나오거든. 난 그 파동을 포착하는 장치를 개발한 거야. 네 탐지 시스템이랑 비슷한 원리지. 자, 여기를 보렴. 오. 이 빨간 깜빡이가 타이니 소의 반응이고 중심점이 우리의 위치다. 우와, 박사님 대단하세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떻게 안 돼요? 너무 심란한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것만 있으면 알케온보다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 적어도 반경 3km까지 탐지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군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제 근처엔 새로운 타이니 소우가 없다는구나. 3km 밖으로는 탐지기가 안 통하고 이제 어쩌죠? 아, 어쩌긴 뭘 어째. 탐지기를 가지고 나가면 되지. 내가 또 들고 다니기 편하게 디자인했지. 들고 다니기엔 좀 큰데. 좋아, 뭔지 모르겠고 일단 가지고 나가보자고. 조심! 엄청나게 섬세한 기계예요. 근데 어디로 가게? 조신비의 학교 근처를 제대로 조사해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축제가 열렸던 그 학교 말이야? 맞아, 그때 거기서 사이카니아가 발견됐었잖아. 왠지 타이니 소어들은 우리 지어 사는 것 같거든. 박사님 숲에서도 트리케라랑 여러 마리가 발견됐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 학교에서 둘이나 발견됐으니까 다른 녀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지. 그렇군. 얘들아! 이것도 챙겨가거라! 어? 이게 뭐예요? 접이식 체진망이야. 저쪽에 타이니 소가 나타나면 요렇게 쏘면 된단다. 아하, 요렇게요? 자, 엄청 큰 타이니 소다. 자, 이제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접어볼까? 와, 우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그러게, 들고 다니기도 좋아 보여.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만.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탐지기는 살살 다루려구나. 섬세하고 연약한 기계예요. 네. 저렇게들 좋아하니 보람이 있네. 출발하자. 근데 이 물건의 어디가 약하다는 거야? 대가리, 어이없는 크기에 어이없는 무게까지. 그러다 탐지기 굴러가. 말하지 말고 꽉 잡아.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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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얘들아. 아기 빠이빠이. 그럼 가볼게. 안녕히 가세요. 아가 안녕. 근데 탐지기는 어때? 가방이 단단해서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 와, 다행이다. 뭐야, 진짜 튼튼하네. 그건 그렇고 부테라, 길에서 장난치면 어떡해. 계속 주머니에만 있어서 답답한가 보다.
앞으로 더 늘어나도 문제겠다. 신비야? 어, 대본네. 왜 그래? 채집된 타이니소어의 반응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 나용찬이라는 아이려나? 그럼 스위치 켜볼게. 응? 힘센 꼬박해라! 고객이여, 브라키오! 뭐야? 깜짝 놀랐네. 에이, 이거 혹시 망가진 거 아니야? 어? 뭐야? 또 만났네. 초신비! 나영찬, 방금 그건 뭐야? 왜 그래? 또 마술로 내 타이니소어를 훔치시게? 너무해! 나 그런 짓 안 해! 경준이라고 했었나? 그것들은 전부 뭐야? 아, 이건 바로 타이니소어를 찾는... 신경 꺼! 비밀이야! 특히 너한테는! 어째서? 같은 채집가끼리 너무 냉정한 거 아니니? 같은 채집가라니! 넌 타이니소어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잖아! 그건 공연일 뿐이야. 공룡들을 이용한 마술 공연. 마술 공연이든 뭐든 타이니소어를 멋대로 이용하는 건 나쁜 행동이거든! 대체 왜? 그럼 넌 타이니소어를 왜 모으는 건데? 나는 공룡 대왕이 될 거다! 공룡 대왕? 나용찬, 그게 아니잖아. 아, 맞다! 나는 알큐를 도와 타이니소어를 모으는 중이야! 맞아, 용찬은 내 임무를 돕는 중이다. 타이니소어들을 다이노사우로이드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이지. 아, 그래, 뭐 뜻은 모르겠지만 알키온 말대로야. 대본느, 너에게도 같은 임무가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 임무라는 게 뭐냐고. 난 신비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임무까지 잊은 거냐? 우린 그런 사정 관심 없어. 한 마리라도 더 많이 타이니소어를 모아 화려한 마술 공연을 하고 싶을 뿐이야. 대본느는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렇지? 그럼, 그럼. 이럴 수가. 그러니까 너의 목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나영찬, 우리 배틀하자. 그게 타이니소어를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도전이라면 얼마든지 받아주지! 가라, 배틀! 좋아, 시작해볼까?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에큐! 트리케라! 테니스! 고! 마법의 전쟁으로 떠나자! 대본능 사이카! 사이카! 테니스와 가시를 조심해. 알았어, 알키온. 그럼 공격은 내가 먼저. 돌격, 가시가 봄. 코로나 캐시. 힘껏 버티는 거야. 데드 웨이트. 온몸으로 내려치기! 바디 블래스! 신비야, 조심해! 이미 알고 있어! 황금 방패! 골든 스로우! 저거 우리가 이긴
맞은 거 아니야? 아니, 트리케라톱스도 사이카니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어. 이번엔 제대로 끝내줄게. 마지막 기술이다! 뿜어내라! 프리징 블로!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마지막 기술이다! 세상아, 세계의 뿌리여! 트리플 홈런체! 사이카니아도 안 보여. 둘 다 작아졌어. 그럼 무슨 부인 거야? 그런 것 같네. 무슨 부라니. 나영찬, 운 좋았다. 야, 그것도 내가 할 말이거든. 얘 때문은 아닐까? 아니야, 여기 좀 봐. 와, 진짜다. 뭔데? 무슨 일인데? 나도 좀 보여줘. 비밀이랬죠? 관심 끄셔. 자, 그럼 간다. 안녕. 고마워. 신비야, 아무래도 저 기계 그런 것 같지? 맞는데? 아, 알키온 어디야? 내 탐지 시스템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 잡혀. 에?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이 탐지기에는 딱 이 자리라고 나오는데? 망가진 게 분명해. 그치? 알키온의 탐지 기능이 고장났을 리는 없잖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보는 게. 아쉽네. 돌아가자. 부테라, 왜 그래? 뭐? 어? 찾았다! 하늘에 있었더니 미크로랍토르야! 백악기에 살았던 작은 익룡이래. 몸 길이는 80cm. 그럼 우리보다 작네. 그렇게 작은 공룡도 있었어? 귀여울 것 같아. 알키온, 빨리 공룡 채집하자. 아, 날고 있는 상태로는 힘든데. 용찬아, 너에게 맡긴다. 뭐? 알았어. 그럼 내가 잡아주지. 자리 좋고. 짜잔. 지금이 딱! 이제 말했잖아. 야, 너희는 의리도 없게 안 도와주냐? 그치만 이런 데서 어떻게. 민망하네. 빨리 줄 잡고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기야. 알키온, 이 정도 거리면 어떻게 공룡 채집할 수 있지 않아? 한번 해볼게. 채집 광선 발사! 까버리겠어! 독사기야, 봤지? 알키온, 어때? 여기선 공룡 채집이 가능한. 지켜버린 건가? 움직이면 바로 날아갈 텐데. 치, 그럼 일격필살 기술로 가는 수밖에. 그게 뭔데? 가만히 보거나 계셔. 나영찬 필살기 인형 낚아채기.
잘 봤지? 비밀리에 갈고 닦은 내 공룡 채집 기술을. 방금 만들어낸 거 다 알거든요. 나영찬. 어? 엄청난 채집 기술 잘 봤어. 네가 어떻게? 우릴 뒤쫓아온 거야? 근데 채집은 못 따라해도 공연이라면 나도 지지 않거든. 잘 보렴, 비밀스런 장미의 춤. 장미 꽃잎이다. 어떻게 된 거지? 미크로랍터가 사라졌어! 여기 있지롱. 미안해, 나영찬.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너무 비겁한 행동 아닌가? 비겁하긴. 난 내 기술로 정정당당하게 채집했는걸. 그럼 나랑 다시 한번 배틀하시지. 정정당당한 건 그거야.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는 가라 배틀하기. 좋았어.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아이큐엇 붙으라. 떠나자! 대본능 미크로! 다이니스워! 오! 귀여웠었나? 프테라노돈의 10분의 1 정도니까. 체격차가 압도적이어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승부는 승부지. 장공의 돌진! 스카이 에로! 제일 위험한 거 대기거든요.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투명해져라. 루신 커버. 뭐야, 뭐지? 너 무슨 꿍꿍이래. 이쪽으로 부테라노든 부탁해. 어떡하지? 그것보다 미크로랍토르가 사라졌어. 응? 봐! 어떻게 된 거지? 잊지 마. 배틀의 체격은 상관없어. 그럼 각오해. 칼날처럼 날카롭게. 윙 스크래치!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이제 승부를 내볼까? 마지막 기술이다. 깃털 화살 포크 아이스. 용찬아, 알고 있어. 돌풍의 날개 매직컬 윙.
아슬아슬했다. 미크로라프트로 되찾아간다. 나용찬, 오늘은 운이 좋은걸? 하지만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그럼 아디오스. 와, 드디어 갔다. 진짜 피곤한 상대라니까. 아, 맞다, 탐지기. 와, 큰일 났다. 드디어 완전 당겨졌네. 탐지기라. 그래서 내가 섬세하고 연약하다고 했잖아. 가방은 튼튼했는데. 죄송해요. 부서진 건 속상하지만 곧 소형 장치가 완성될 게다. 에? 어? 그게 정말이세요? 너흰 그냥 믿고만 있거라. 네. 신비가 이 녀석들을 구경거리로 이용하는 건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해. 맞아. 타이니소는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공룡 대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잘못된 걸까? 용찬아, 난 너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있어. 그치, 알키원. 내가 타이니 소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아참, 얘네를 안전하게 넣어 다닐 방법도 생각해야겠어. 그것도 나한테 맡기렴. 어, 박사님. 앞으로 쭉쭉 늘어날 텐데 계속 연구해야지. 고맙습니다, 박사님. 타이니 소울 모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루이의 특별훈련 대작전! 이번엔 지느러미 공격이다! 2호 찰싹찰싹! 아, 뭐해! 빨리 지느러미로 때려야지! 아, 알겠습니다! 좋아, 다음은 1호 찔러컥컥! 규둥이로 찌르라고! 빨리! 아, 규둥이 형! 아,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 쓸어버려! 타이들 웨이브! 힘껏 풍당! 크로노사우루스는 거대 헤이를 불러서 공격하고, 옵탈모사우루스는 계속 물에 숨어있다가 튀어올라서 몸으로 들이받는 거야! 그럼 해봐! 헤일 말임 그... 그런 거 못합니다! 뭐가 어째! 그게 안 되면 특훈의 의미가 없거든! 빨리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타이들 웨이브는 잠수가 아니거든! 왕자님, 이런 훈련은 무의미할 듯합니다. 나용찬을 꺾기 위한 특훈이었는데. 그런데 내 건 왜 전부 다 물에 사는 애들 뿐인 거야? 왕자님, 저 크로노사우루스는 그리스의 신인 크로노스에서 유래되었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나도 안다고 말했잖아.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버지이자 우주의 지배자. 확실히 멋진 이름이긴 해. 하지만 난 육지에 사는 타이니 소어도 갖고 싶어. 나용찬, 다음엔 반드시 이겨주마. 어 녀석, 위험하잖아. 높은 데서는 항상 조심해야지. 잠시도 눈을 못 뗀다니까. 와, 거긴 안 돼. 알았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그것보다 이걸 좀 보렴. 어? 옛다. 혹시 이게 새로운 탐지기예요? 그래, 전보다 훨씬 작아졌지. 그렇네요. 이걸 타이니 소어가 있는 방향으로 갖다 대면 채집되지 않은 타이니 소어가 포착된단다. 우와! 장애물만 없으면 지평선까지 감지할 수 있고, 가까울수록 이 레벨이 올라가지. 우와, 이것만 있으면 타이니 소어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렇지. 좋았어, 바로 시험해보자.
그럼 그동안 걔네들은 어떻게 하게? 그러게. 아, 타이니 소우라면 여기에 넣어두면 된다. 그게 뭐예요? 일단 여기에 트리케라를 넣어보거라. 이 속에요? 잠들었다. 이 캡슐에서는 타이니 소우가 편히 잠들 수 있는 냄새와 음파가 나오거든. 꼭 말처럼 생겼네요. 자, 어떠냐? 이제는 몇 마리든 걱정 없이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만들다 보니 재밌어서 잔뜩 만들었지 뭐냐? 당연히 이 정도 있어야지. 왜냐면 난 공룡 대왕이 될 거거든. 그렇지, 아이큐온? 그래. 아이고, 왜 반응이 없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 내가 만든 장치는 완벽하다고. 아, 경준아, 그거 살짝만 돌려봐. 돌리라고? 응. 이렇게? 와! 이거 지금 반응한 거지? 그래! 타이니 소우의 반응이야! 그래. 얘들은 물에 사는 공룡이야. 그러니까 물에서 배틀을 벌이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바로 그것이옵니다, 왕자님. 공룡의 특성을 잘 살릴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요. 좋았어. 수중작전으로 간다. 나용찬,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이겨주마. 반응이 확 강해졌어. 이 아닌가 봐. 어, 저기 있네! 찾았다! 손에 저건 뭐지? 왕자님! 어? 근처에 새로운 타이니 소어의 반응이 있어옵니다! 그렇군! 역시 저것도 타이니 소어를 찾아내는 장치였나? 알키온, 왜 그래? 여기, 이 근처야. 맞아. 탐지기 레벨도 90%야. 저기 같은데? 어린이 놀이방? 알키온, 어느 쪽인 것 같아? 그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반응이 좀 이상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 뱅글뱅글? 그럼 혹시 저건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공룡이다! 저기 있다! 귀엽다! 내가 나오고 잡아라! 계속 가라! 람베오사우루스는 내가 접수하겠다. 아렌, 공룡 채집! 그새 도망치잖아! 이로 이어! 먼저 가서 잡아! 알겠습니다! 받아라! 우리 거거든! 당연하지! 유미야! 뛰어! 유미야! 뛰어! 잡아! 뭘 보고만 있어! 빨리 쫓아가야지! 알겠습니다! 뭐야? 이 안으로 뛰어들었어! 우리 다 깁니다! 공밖에 안 보인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 안에 든 공룡이야. 빨리 찾아. 알겠습니다! 람베오사우루스는 우리가 먼저 찾았거든! 맞아!
하, 저 봐줘. 그럼 떨어진 동전 먼저 찾으면 다 네 거란 거니? 그게 뭔 소리래? 타이니 수원은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먼저 공룡 채집한 사람 거라고.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는 건데? 맞아! 왜 했지? 신우가? 어떡한 부작용인가? 1호! 2호! 자네들 발 밑에 있네! 어? 여긴가? 저기다! 방금 저쪽으로 도망쳤어! 빨리 따라가자! 멋들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쫓아! 사람들 좀 봐! 여기서 어떻게 찾냐? 경준아, 반응은 있어? 잠깐만. 저 아니야! 어? 저쪽은 영화관이잖아! 코스모 워즈네!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럴 때 아니거든! 왜? 맞다, 타이니 수! 아직 저 안에 있어? 그건 람베오사우루스였어. 람베오사우루스. 키는 약 15m고 머리 위엔 커다란 돌기가 있는데 그걸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내는 데 사용했대. 우와, 그런 공룡도 있구나. 근데 어쩌지? 어? 저기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하는데. 돈이셔? 무슨 돈? 표 살 돈. 당연히 없지. 그리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뭐야? 그럼 아무도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다니. 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맞아. 어차피 예매도 안 했다고. 예매 같은 걸 왜 해? 뭐야? 그럼 넌 표 안 사냐? 난 그런 절차 따윈 필요 없어. 몸 전체가 자유이용권이니까. 루이님, 오늘도 저희 극장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하신 관객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니 곧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 5배 환불이잖아. 타이니 소잡으려고 극장을 통째로 빌려버렸어. 쟤네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치만 쓰는 방법이 잘못됐어. 미안하게 됐군 그래? 애들은 놀이터에서 노세요. 그럼 들어가실까요? 이러다가 루이에게 람베오를 뺏기겠어. 알고 있어. 근데 너무 배고프다. 자, 그럼 타이니 수어를 찾아보실까? 람베오는 저기에 있어옵니다. 좋아, 그럼 가지. 왕자님, 람베오는 안 잡습니까? 어차피 못 도망치잖아. 영화 먼저 볼래? 이거 우주선 배틀이 엄청 멋지댔어. 하지만 왕자님. 아, 맞다. 이로이요. 팝콘이랑 콜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콜라 캐러멜 팝콘 좀. 얘들아, 팝콘, 저 아저씨들 팝콘. 왜 나온 거지? 뭔가 사는 것 같은데. 팝콘이랑 콜라. 팝콘에 콜라? 그럼 영화 보려는 건가? 뭐야, 벌써 공룡 채집을 끝냈다고? 아니, 아직 공룡 채집되지는 않았어. 오예, 가라. 재밌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사옵니다. 그렇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왕자님! 문을 열어서 난이 되옵니다! 왜? 람베오가! 안돼 안돼! 어? 나왔네? 어, 람베오다! 빨리 가서 잡자! 거기서라! 잡았다! 나영탄 필살기! 타이니스 낚아채기! 잠깐 기다려! 람베오는 내 거라고 내놔. 먼저 공룡 채집한 사람 거라며. 안 돼 안 돼. 어? 그럼 나랑 배틀해. 뭐야 너 왜 그래? 쟤 혹시 어? 급한 거 아니야? 어, 뭐야 그럼 화장실 빨리 가든가. 그러다 바지 적신다. 싫어. 배틀한다고 약속해. 안 그럼 여기서 확 그냥 해버릴 거야. 아, 저 왕자님. 알았다 알았어. 옥상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약속했다. 약속한 거다. 채집 광선 발사. 공룡 채집. 안녕 람베오. 친구들도 만나볼래? 기다려. 친구들을 소개시켜줄게. 혼자서 외로웠나 봐. 친구들이랑 있는 게 즐거워 보인다. 그러게. 웃기구들이 있네. 어? 그 람베오는 내가 가질 거야. 오셨어? 가다가 바지에 실례한 건 아니겠지? 시끄러워! 용서하지 않겠어. 내 타이니스워는 물에 사는 공룡이라서 물에선 엄청 강하다고. 자, 배틀이다! 나 참, 만날 줬으면서 큰 소리는? 지금까진 연습이었어. 이번엔 다르다고. 좋아, 나도 지지 않아. 간다! 덤비시지! 가라! 가라! 메카든! 너와 함께 가는 거야! 슛! 람베오! 다니소! 고! 승리할 것을 명한다! 아른! 그러라! 다니소! 고! 공격해야 하지? 용천아, 먼저 공격하길 기다렸다가 허점을 노려보자. 그래, 그거면 되겠어. 크로노사우루스, 넌 강인한 크로노스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반드시 이겨라. 지느러미 공격이다. 찰싹 찰싹. 좋아, 이거야. 사정없이 후려쳐라. 대집 한파. 좋았어! 지금이 기회야! 누구보다 빠르게! 제트 펀치! 벌써 이긴 거야? 용천아, 어서 끝내자! 응. 왕자님, 크로노사우루스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옵니다. 나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때의 강한 마음가짐을. 강한 마음가짐.
망가짐. 훈련할 때는 어땠지? 1호 찔러 컷컷! 좋았어! 이걸로 나의 승리야! 마지막 구슬이다! 시공을 가르는 소리! 콩하! 질 순 없지! 거대한 파도! 타이들 웨이브! 우와! 저게 뭐야! 좋았어! 대역전이야! 마지막 기술이다! 기이한 선율! 세이렌의 노래! 뭐야! 이 울음소리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왜 저러지? 뭐 바다로 끌려가는 것 같아. 뭐? 가면 안 돼! 거기 바다라고! 실력이? 람베오, 방금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하지만 루이에게도 다이니소어는 있으니까. 어? 아, 뭐 하려고? 어? 왜 이래? 자, 이거 받아. 이건 다이니소어 캡슐이야. 다이니소어 캡슐? 어, 다이니소어를 여기에 넣으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다이니소어들 잘 돌봐줘. 뭐해, 안 받고. 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백성의 도움은 받지 않아. 뭐라고? 아, 그리고 있잖아.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부턴 내가 쭉 이길 테니까 각오해줘! 누구 맘대로! 기껏 생각해서 줬더니. 뭐야, 응? 나 세 개 줬는데? 뭐? 두 개였나? 다이니소어 캡슐이라? 왕자님, 아니 어디 계셨습니까요? 화장실에도 안 계셔서 또 옷에 실례하셨습니까요? 아니야, 배트라고 왔거든. 그럼 또 확 저버리. 걱정 말고 당당히 이기셨으니. 말이라고. 자, 이거 받아. 아. 아바마마 연구실에 부탁해서 똑같은 거 만들게 해. 아, 알겠습니다요. 그리고 그 안경 꼬마가 갖고 있던 탐지기 같은 것도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난 영화나 마저 볼까? 아, 콜라랑 팝콘. 화장실!